주호민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어요. 주호민님 그 이야기가 오늘 카페를 확 달고 나서, 예.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오늘. 예. 오늘 9시에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셨다고 하고, 수염을 많이 기르셨네. 집에서 약간 칩거 생활하듯이 이렇게 지내셨나 봐요. 더라고요. 아니 왜? 제가 떠나면은 없어진다는 그런 뭐 그런 게 있는데 아, 진짜 제가 파괴왕. 떠나니까 트위치도 없어지네요. 이상하네요, 참. 파괴왕 이미지가 있었지, 예전에. 맞아, 맞아. 녹음기설. 선재가 얼마 전부터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녹음기를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답답하니까. 근데 얘는 말을 우리한테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들어봤더니, 뭔가가 있대. 뭔가 있대.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아침 새벽 5시에 막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짜증도 나고 좀 사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막 저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딱. 이거 좀 종합해서 정리된 글을 제가 봤었거든요. 이게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제가 말로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또 와이프분이 그 아들에게 좀 그런 이상함을 감지를 하고, 링크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와이프분이 새벽에 깨워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하더라. 그래서 녹음기를 넣어서 이제 학교를 보냈었는데 이제 새벽에 좀 귀찮아 짜증을 냈다고. 이제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본인은 또 촬영 일정도 잡힌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셨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분이랑 처남이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녹음되었다. 들어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교장 선생님이 조금 태도가, 좀, 청취를 거부하시면서, 좀 그렇게 반응을 하셨대요. 그래서 처남분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좀 언성이 높아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처남이 난동부린 걸로 기사가 또 나고 또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예. 그래서 아동학대 고소 방법을 알게 되고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는 한 10분 아동학대라고 했다고 10분에 만 원짜리 변호사랑 통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교차 검증을 위해서 여러 군데 전화해서 또 물어봤다고, 다른 변호사들한테.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5명의 호화 변호사단을 꾸려서, 이 교사를 약간 조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가서 그런 어떤 오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여자,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그좀 지능이 4살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자폐라고 했었었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바지를 이렇게 바지를 내렸었다고. 근데 이제, 이게,
내린 거를 여자가 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같은 학급에 있는 여자아이가 그거를 봤다고. 그러니까 기사가 나간 내용은 이 아드님이 여자아이가 있는 데 가서 대놓고 내리고, 바지를 내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행위를 했다라고 잘못 와전돼서 전달이 됐다. 그래서 여자아이 아버지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고 대노하고, 이 그 당시 촬영하고 있었는데 주호민님은 촬영이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이제 사죄를 했다고. 그래서 좋게 좋게 마무리가 지어지고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고. 근데 뭐 기사에는 사죄하지 않았다고 기사가 나갔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억울한 게 많죠. 교장 선생님이 청취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고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난동불인 걸로 잘못 기사가 나갔다. 그리고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법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아동학대로 보느냐, 아동학대가 맞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교차검증 과정에서 변호사단을, 호화 변호사단을 꾸려서 교사 한 명, 교사 인생 한 명을 이 좀 조지려고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해자처럼 자식을 과잉 보호하는 부모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갔다라고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 내용에 그 아기가 성희롱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영상이었는데, 그걸 조금 랄프가 빨리 찾아서 링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올라온 게.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여자아이 아버님이랑 이제 부모님들끼리 이제 잘 풀고 그 상황을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요 내용이야. 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건 아니고, 얘가 각 바지를 내렸는데 걔가 이제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아버지가 이제 대노하셔가지고, 여학생 아버지가 아이 그 빨리 다른 반으로 막 보내라고 이제 막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것도 기사가 너무 와전이 된 게, 얘가 이렇게 바지를 내린 거를 그 여학생이 본 건데, 얘가 바지를 내려서 그 여학생 얼굴에다 들이대고 막 흔들었다는 거야. 무슨 성추행범처럼.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얘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야. 한 4살 정도의 이제 지능이다 보니까 그런 요상한 행동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되게 목적범처럼 이 행동을 취함으로써 얘가 이런 걸 느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이제 추행인데, 그거를 무슨 막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막 이제 막 묘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봤어. 요거. 이 자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제 필리처상이야, 이 사진은. 그리고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그 가족들 돌보는데 너무 소홀했었다. 녹음된 걸 처음부터 들었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그리고 이런 일로 기소율이, 예,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당할 확률이 1.6%라고. 예, 이제 그동안 판례들이 그래왔다. 무고성, 무지성으로, 이제 약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많았었다고. 1심에서 유죄가 뜰 확률은 기소가 됐을 때 99%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걸 뚫고 기소가 됐다는 거는 혐의가 있다고 본다. 지금 어쨌건 이제 그 판결이 났어요. 예, 판결이 났고,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벌금 200만원, 예, 벌금 200만원 형을 받고 이제 선고가 유예됐다. 이렇게 떴습니다. 예, 결론은 법적으로 이기신 거죠. 예, 근데 많은 걸 잃으셨죠.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예. 아, 항소했어요. 그건 이제 이건 앞으로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 한해서는 국선 변호사를 붙여준다고 해요. 그 학교가 특수학급이 과밀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규정상 두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6명이 규정인데 7명이 있었다고. 1학년에서 6학년 모두 한 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두 반으로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 여러 차례 알아보고 진행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그게 학교에 굉장히 부담되는 행위였다고. 물리적으로 반도 늘려야 하고 장애아의 TO가 늘어나서 일반 학급 부모들이나 장애아 부모들도 장애아가 늘어나는 행위를 싫어한다고. 장애아 부모는 비장애아 부모 눈치를 항상 봐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장애아가 두 배로 늘어나면 더 눈치를 본다. 특수학급 부모가 나서서 반대 서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고소를 진행할 때 다른 아동 부모들이랑 이제 다른 학부모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요. 두 반으로 나누려고 진행하려고 했던 걸 멈추려고 했는데 강제 명령이 위에서 내려져서 진행하던 걸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아들을 전학시켰다. 한 반으로 유지를 위해서. 이제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유.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 그거 찾을 수 있나? 기자한테 연락 왔던 거 말하는 거. 기자한테 연락 오고. 촬영장에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찾아온 거. 연합 뉴스였나? 어디 뉴스였나? 어떤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할 말 있냐고 물어봤던 거, 요 내용. 님 그 좀 뭐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예. 했더니 그 매일 경제 신문에서 그 연락이 왔는데 그 작년에 뭐 특수교사 이렇게 신고해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주변에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 뭐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거를 기사로 낼 생각이라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이렇게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뭐 고소 신고도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뭐 딱히 아내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딱히 할 말 없는데요? 진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흘 뒤에 기사가 딱 터진 거예요. 진짜 뭐 이렇게 특수고사 이제 고소해서 뭐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면서 이제 한 군데서 기사가 나오면 다 받아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폭발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마 7월 말. 그러면서 뭐 엄청 타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엄청 타격이 컸다고 해요. 진짜. 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었다고. 사흘 뒤 이제 기사가 터지고 나서 침착맨님이랑 뭐 야외 광고 촬영 중에 유튜브에 막 욕이 달리고 촬영이 너무 길어서 대응도 어렵고 인스타그램 입장문 올리기 전에 변호사한테 컨펌 받고 서희초등학교 교권 사건도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엄청났다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런 시간 속에서 아내를 비난했다고 처남이랑 대체 학교 가서 뭔 짓을 했냐고 왜 일을 이렇게 키웠냐고 하면서 비난했다고 근데 그게 또 너무 미안했다고 네티즌들처럼 기사만 믿고 아내를 비난했었다고 카톡으로 교사한테 갑질한 기사가 뜨고 그걸 보고 아내한테 화를 냈다고 아니 선생님한테 왜 카톡을 보내냐고 화내고 그랬는데 그건 스스로 잘못된 거였다 특수아동은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카톡을 왜 보냈는지부터 화를 냈다고 2년치 카톡을 아내가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밤에 보낸 것도 한 번인데 그것도 선생님이 보낸 거 답장했었다고 갑질한 거 없다고 요청한다면 전부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해명하려고 했다면 장애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되는 이해시켜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했었다고 그 내용도 있는데 그거 좀 줘봐봐. 근데 이제 이게 주호민님의 이제 주관이 많이 담겨져 중립적으로 최대한 말씀하시려고 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그 주호민님의 주관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번개탄도 사서 근데 갑자기 풍이형이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감사하는 인사를 쓰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풍이 형한테 뭘 쓰고 있었어. 풍이 형 뭐 옛날부터 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막 쓰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풍이 형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갑자기 이게 쓰다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풍이 형한테. 근데 풍이 형 전화를 받고 풍이 형 목소리 듣자마자 터졌어 내가 울음이 터졌어 진짜 엉엉 울었어 막 그 막 진짜 막 엉엉 울었어 진짜 막 진짜 그러면서 형 그냥 저 죽으려고요 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아니 솔직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또 주가를 막 올려서 광고 촬영도 하고 유튜브만 틀었다면은 막 나오는 그런 이제 굉장히 높은 그 위치까지 이렇게 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유명인으로서 그냥 좀 좋게 이렇게 좀 합의도 보고 그랬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이 있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한 거였는데 하지만 그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그런 법적 조치로 너무 빨리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상대 교사분께서 좀 공포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 선처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처를 하기로 입장문에도 교사님의 선생님의 선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냈었죠. 그래서 어떤 서신이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구 사항들이 이제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요구 사항이 뭐냐면 무죄 탄원, 저희가 이제 탄원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써라. 그게 뭐 나도 법리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더 좀 더 이제 양형에 더 영향이 가는 건가 보죠.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에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제 뭐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아, 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라. 돈을 달라. 이런 거를 사과문을 게시하라. 그러니까 선재 엄마와 제가 자필 사과문을 써서 게시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진짜 벙쪄가지고 하루 동안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 근데 다음날 요구가 또 왔어요. 다음날 요구, 두 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아 그 돈 달라고 한 거는 취소한다. 돈 달라고 한 건. 하... 이랬대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냥 서희초 사건이랑 같이 이렇게 묶임을 당하는 바람에 뭔가 대처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것도 봤어. 경기도 교육감 이 사람한테 참 섭섭하다. 일단 재판이 끝나지 않은 교사를 직권으로 이제 복직을 시키시면서 계속 교사를 옹호하셨잖아요. 피해를 입은 학생한테는 어떠한 위로도 없고 계속 교사 편에서 교사만 만나고 교사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교육청 변호사를 붙여주고 매 재판마다 탄원서도 내시고 마지막 재판에도 무슨 글을 써와가지고 그 교육청 변호사가 아 교육감님이 글을 써와서 낭독을 좀 하겠습니다 하겠더니 판사님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요약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예. 이해 가시죠? 지금까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겠죠. 네, 뭐, 예. 그 와중에 뻑가, 주호민 영상 비공개 처리. 영상 숨겨버리면 그만이니까. 에. 차. 팬코는 왜 올랐어요? 아무튼 뭐 주호민님 그건 여기까지만 다루고. 예. 아직도 랄프 씨. 예. 네. 죄송합니다. 그 팬코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주호민 씨가. 아. 또 주호민님 그거는 뭐 엮여 있는 거야? 네, 추려가지고 40명 정도 고소한다고. 40명 정도. 그게 어딨어? 고소한다고?
악플? 아 여깄네 여깄네.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추리고 추린 거예요. 40명 정도를 근데 이제 발달 장애아를 이제 가지 그러니까 발달 장애아가 있는 그 한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근데 주호민님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되게 일파만파 퍽 커지고 이게 뭔가 좀 커져버린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 일이 참 유명인이라, 그죠? 타이밍도 좀 안 좋았고, 교사 사건도 많았다 보니까, 그 타겟이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냥, 자식 감싸기에만 급급한 그런, 그, 못된 부모처럼 묘사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1심에서는, 200만원 벌금형이 주어졌고 항소를 또 했다고 하니까 2심 3심까지 또 계속 갈 일이죠. 예. 이례적으로 원래 그 애기 가방에다가 녹음기 넣어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한대요 원래. 근데 이례적으로 이건 뭐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해가지고 뭐 증거 채택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녹취록 그거 공개 고민하고 있대요. 녹취록에 대해서도 공개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녹취록을 까고 싶은 마음은 오히려 주호민님 쪽이 더 큰 거야.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냐면은 또 그걸 까므로 인해서 2차적으로 그 교사한테 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당한 내 자식이 당한 피해지만 이거 이제 엄연히 이제 부모의 입장인 거고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내가 합당한 이 교사를 고소한 데 있어서 이 합당한 사유였는지 아닌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솔직히. 근데 뭐 이번에 뭐 펜코 뭐 40명 고소했다고 하네요. 예. 줄이고 줄여서 아예 그냥 좀 정도가 심각한 악플들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했나 봐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펜코뿐만 아니야. 그냥 인터넷 방송 관련으로는 게시판들 싹 다 없애버리는 게 맞긴 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그게 맞아. 인터넷 방송을 주제로 다루는 그런 게시판들은 썩더라고. 근데 어느 주제로 이야기하는 곳이나 썩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 관련 주제로 하는 쪽은 좀 빨리 썩어. 빨리 썩고 그게 되게 좀 심각하긴 하지. 예. 그래서 다들 자기 팬카페를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외에 다른 데서는 언급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경계하는 뭐 그런 인터넷 방송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팬카페가
맞긴 해. 저도 옛날부터 이걸 했어갖고 카페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게 깔끔하지. 아. 설리 죽기 전에 했던 방송. 용서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님. 정신 차렸을까? 나는 아닌 것 같음. 일주일 전까지 설리 운운하면서 악플러 어쩌고 연불 외우던 한 팬붕이 주호민 고소 선언 후 글삭 뒷반스런. 오늘 아침까지 악플 달고 다녔다. 항상 어느 커뮤보다 악플 선동으로 사람 매장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일 커지면 입 싹 닫고 아무튼 여초 탓, 아무튼 언론 탓 하면서 고고한 척, 클린한 척, 철룡인 코스프레. 진짜 개씹 역겨움. 좀 오늘 오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이제 또 시작이 됐네요. 예. 자, 아무튼 이제 넘어가고 다음 소식들 보면서 오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슈가 끝난 후에는요. 오랜만에 또 공포 게임인가? 예. 뭐 종합 게임 파피 플레이 타임 3를 예, 플레이하도록 할 겁니다. 일본인이 뽑은 과소평가된 한국 관광지. 일본에 정말 갈 곳이 많고 관광지 1등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쪽에서 최고. 그리고 볼 것도 먹을 것도 구경할 거 경치 뭐 빼놓을 수 없는, 진짜 빼놓을 게 없는 그런 참 놀러가기 좋은 나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갔다 왔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 있는 현지인들은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국내 여행지는 다 다녀봤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눈높이가 훨씬 올라갈 거 아니에요. 눈높이가 딱 일본에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아이, 우리나라보다 별로네. 이런 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그 좀 눈높이가 높은 그 기준이 좀 높은 일본인이 뽑은 과소평가된 한국 관광지라고. 저는 바로 압니다. 저는 이제 바이크 타고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기 단양입니다. 예. 여기 터널 있고요. 쭉 들어가서 바이크 타고 쭉 오면 이게 보여요. 예, 진짜 이뻐요. 여기 단양입니다. 충북 단양. 예.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유명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관광. 저는 1년에 한 3, 4번 가는 것 같아요. 바이크 타고 갔다 오기도 참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예,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카페도 너무 이쁘고. 예, 단양 좋죠. 외국인 관광객은 비중이 적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일본인이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약간 국뽕성이 강한 것 같아. 아니, 내가 일본 기습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단양 많이 가거든요. 근데 진짜 단 한 번도 일본인 못 봤음. 일본인 거의 없어. 그냥 한국인들, 그냥 한국인들이 대부분인데 있기야 하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 예.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예.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 여기 딱 정해져 있거든요. 멀지도 않고 사람 몰리는 곳에 가보아도 다 한국인들이야. 적긴 적어. 가을에 가면 참 좋죠. 단양. 다음
강원도 삼척. 삼척에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뭐예요, 이게? 강릉이나 속초에 비하면 관광객은 적은 편이고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독립기념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렌트카를 이용한다면 방문할 가치가 있다. 아키오시 동굴이랑도 비슷하고 동굴 오타쿠가 가보면은 만족할 만한 곳이다. 강원도 삼척에 이런 곳이 있었구만. 그냥 바닷가 근처라서 그냥 해산물 먹으러는 몇 번 갔었던 것 같은데 삼척은. 다음 볼게요. 전북 남원. 문화재 관광하기 좋은 관광지. 여름에 가기엔 많이 덥지만 외국인도 없지만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관광지 중 몇몇 일본어 안내 책자가 지원이 된다.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죠? 여기도 이제 글 내용에도 없다고, 뭐 거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없다 그러는데, 이제 이 자료는 꿀릴 거 없다. 우리도 일본에 꿀릴 거 없고 우리나라도 진짜 국내 관광 다닐 만한 곳이 정말 많다. 찾아보면 약간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연천. 예. 그 연천에 있는 제인폭포죠. 예, 제인폭포라는 곳이고 그 유네스코 관광지에 지정된 곳이고 여기도 바이크 타고 많이 갔었죠. 여기 산책 코스 진짜 좋아요. 예. 가을에 가면은 기가 막힌 곳이고. 예. 제인폭포는 많이 갔죠, 여기도. 여기는 모르겠네요. 함양? 야, 처음 듣는다. 함양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 경남의 함양? 마치 나 함양이라는 도시 그 함양이라는 지역명을 아예 처음 듣네. 함양이 어디야? 코트 에프글리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쵸. 나도 약간 지금 그 생각했어. 북한 지역 같은 느낌 드네. 함양. 처음 들어. 아예 처음 들어. 야, 함양을 몰랐네 내가. 접근성이 매우 매우 나쁘지만 고유한 느낌이 있다. 연꽃밭이 이쁘다. 약간 보면은 막 뒤지고 뒤져서 찾고 찾아서 흔치 않은 관광지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자료 같아. 보니까 남들이 많이 안 가는. 넘어갑시다. 쥐어짜서 나온 그런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 에. 쥐어짜니까 더 슬프다. 슬플 걸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겐 제주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제주도라는 진짜 너무 이쁜 곳이 있잖아. 제주도 하나로 그냥 끝났다고 봐 나는. 제주도 진짜 이쁘죠. 형 언제적 제주도야. 우리에게는 접근성이 참 너무 쉬운 곳이지만 아직도 많은 신혼부부가 가는 곳이 제주도고 제주도 그 특유의 그 느낌, 감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매 아니야, 매? 오, 매 둥지로 갔다가 그냥 겁도 없이. 아이고. 아이고, 비둘기가 너무 경솔했다. 뭐지? 처음 본 놈이네? 근데 비슷하게 생겼네. 왜 이렇게 몸집이 커?
야, 좀 나와봐. 같이 앉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이, 경솔했다, 비둘기가. 아이, 눈만 딱 마주쳤을 때 바로 나갔어야지. 야, 거기다가 매가 또 이 알을 품고 있었잖아. 하, 이거는 뭐. 와, 깃털 뽑아버리네. 얘네들은 서로 사냥하잖아, 또, 그죠? 얘네들은, 조류들은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잖아. 누군데 이렇게 잘생겼어요? 어떤 축구선수야? 바르샤 선수야? 오우, 진짜 잘생겼다.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름이 잘 모르시는구나. 옆엔 또 여자친구인가 보네. 어우, 잘생겼네. 베르발? 루카스 베르그발? 베리발. 루카스 베리발. 키가 또 186이야? 잘생겼네. 실시간 JTBC 사건 반장 상황, 시청자 의견. 게시판 닫아버렸네. GD 때도 그러더니. 표현의 자유라지만 맨날 자극적이게 보도하는 것도 TV에서 아무 제재 없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번에 이성균님도 그렇지만은 좀 특별법 같은 거 조금 개정돼야 될 것 같아.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이제 언론 이제 이런 그 잘못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정을 잘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절차도 꽤나 복잡해요.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데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기사도 내려야 하고 그 정정기사도 안 써줘 잘. 예, 정말 얘네들 문제 있는 것 같아 나는. 오징어 게임 시즌 2 2024 coming this year. 이번 연도에 나와요? 오징어 게임 2가? 아, 이거 스틸컷이구나. 아, 이것만 봐도 그냥 가슴이 웅장해지네. 머리를 잘랐네? 머리를 자르고 머리도 다시 염색했네요. 검은색으로. 마지막 장면 공항 같은 데서 김장훈 컷 하고 그 빨간 머리 해가지고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에서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오징어 게임 1에서. 안 보신 분들 없으시죠? 네. 공유도 나오네요, 공유도. 기존 출연자들 나오고 새로운 인물들도. 그래, 이 머리에서. 스킬 게임 2. 뭐라고? 후회하게 될 거야. 네가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너를 찾아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 근데 이 성기훈의 판단이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 돈 받았으면 거기서부터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면은 내가 너무 야갔나? 성기훈의 선택이 좀 아쉬워 나는. 왜 굳이 다 끝나고 자기가 어쨌건 수많은 우여곡절을 끝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내려고 할까? 그럼 시즌2를 못 만들잖아, 이씨. 아, 시즌2를 만들기 위해서. 드라마는 드라마네.